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빅 뉴스의 앵커 최성민입니다. 홍윤아입니다. 네. 자, 먼저 코빅의 사소한 소식을 알려드리는 TMI 단신 시간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코빅을 잠시 떠나 있던 개그맨 양세형 씨 보고 싶으시죠? 보고 싶으시죠? 네! 제가 더 보고 싶어요. 김두영 씨가 드디어 대형 기획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함께 소속된 연예인들과 정말 가족같이 닮아있다고 하는데요. 소속된 연예인은 유민상, 김민경, 그리고 홍윤아입니다. 코빅의 홍윤아 씨가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출연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모습으로 활약을 하고 오셨는데요. 네. 물속에서 언제 나왔어? 왜 이렇게 땀을 닦고? 물속에서 언제 나왔어요? 다음 뉴스입니다. 국군 창병들의 생활 이모저모를 취재하기 위해 홍대충 기자가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홍대충 기자. 커머 저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대 내무반에 와 있습니다. 예, 지금 장병들이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지금 병장이 우리 후임을 뭔가 그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거 뭐죠? 그거 막 이렇게 앞서서 막 뭐 가르치고 막 이런 거, 이거 고급 단어로. 아, 그 솔선수범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모르겠어. 그냥 킹정, 완전 그냥. 대킹정입니다. 예. 예, 병장 잘 가르치. 와, 요 칼각보소. 예. 어우, 좋아요 지금. 오, 후임이 어리부아리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예. 오늘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예, 예. 예. 저 지금 여기 추억이 아주 새록새록 새투도록으로 아주 생각이 나고 있는데 제가 군 생활이 했던 그때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아무리 좋아졌다 그래도 흡사해요. 이런 관물대 그리고 요 모포. 그리고 여기 체육복 같은 거, 와, 미쳤다. 무슨 일이죠? 와, 군인이 베르사체 팬티를 입고 있네. 아니요? 이거 혹시 PXS 샀어요? 아니요, 내 돈 내 산인데요. 와, 근데 완전 좋아졌는데요, 이거 미쳤네. 역시 보십시오. 아무리 핸드폰이 군대에 보급이 됐다 그래도 저기 지금 화상통화로 가족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눈물이 나는 그런 일이죠. 네. 실제로 봐야 되는데 화상통화로 에이 울지마 울지마 네이비. 와, 미쳤다. 아, 뭡니까? 새끼 아만다 하네. 평점 2.0이 나가지고 지금 슬퍼하고 있어. 얼굴이 2.0이 나왔어요. 예. 자, 그런 거 말고도 인터뷰를 좀 해주시죠. 예.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뭔가 그 노병 느낌이 나는 주임 원사 느낌이 나는. 와, 미쳤다. 와, 이병이네. 이병이에요? 총성 이병 김용용. 와, 요즘 군대 아무리 좋아졌다 그래도 야, 이걸 잘라서 입는다고요? 야, 예. Yeah. 이 국군 장병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기 진작을 위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네, 보여주시죠. 예, 바로 걸그룹의 무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예, 음악 주시죠. 예. 표정 봐봐, 표정. 네. 저기 이병, 여기 이제 북한군 아니잖아요.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네요. 왜? 아니요, UFC예요. 네. 알겠어, 알겠어.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네. 예. 다음 순서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발명왕 왕경영 교수와 그 조수 조수봉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알명은 나의 인생. 알명으로 인류를 구하자. 반갑습니다. 발명왕 왕경현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왕경현 교수님을 모시고 있는 조수중의 최고봉 조수봉이옵시다. 아, 우리 교수님 짱짱. 교수님 자, 짱짱. 오늘 짱이세요. 짱짱. 발명 왕경. 발명 왕경입니다. 와, 와, 최고십니다. 예, 예, 예. 제가 좀 칭찬해 드렸습니다. 과찬이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만하라. 그런 자리가 아니야. 와, 와, 와. 그런 자리 아니라니까. 아, 떨려서 그렇습니다. 제가요.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수님, 오늘 혹시 발명한 제품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발명 제품은 바로 특수 발수 코팅제입니다. 특수 발수 코팅? 네. 여기 있습니다, 교수님. 특수 발 그거요? 그냥 조용히 좀 갖다 줘. 아, 과찬이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수님. 여러분들 평소에 생활하다 보시면 오염물질, 악취가 나는 이런 물질들이 옷에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평소에 이 스프레이만 옷에 뿌려놓으면은 뿌려놓으면은 우와. 이 스프레이를 뿌리고 뿌려야지. 아, 제가 그러면 뭐 실수를 한 게 있습니까? 아이씨, 이거 스프레이를 뿌리고 뿌렸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스프레이를 뿌리고 다음에 뿌리고, 이걸 아니 뿌리고. 지금 하실 필요 없잖아. 아, 그러니까 이거를 치 뿌리고 아, 그러니까 뿌리고 어버버버 알쏭달쏭 어버버버 오라카라 뿌리고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미친놈처럼. 아, 뿌리고 아. 아니 멀쩡하다가 왜 그러는 거냐고. 아, 실수했다요. 실수했시고 봐주시라요. 실수했다요. 야, 생방이라 떨렸음. 둥둥둥둥. 아, 물어가지 마시메. 물어가지 마시메. 엄마가 보고 있음. 둥. 아빠도 보고 있음에. 보고 있음에. 네. 보고 있음에. 미안하다요. 미안하다요. 와, 많이 젖었음에. 야, 미안하다, 성민아. 근데 더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는 지금 좀. 재밌다. 어, 예. 재밌네. 잘 짰네. 재밌네. 너 지금 누군가를 비하하고 있어.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환장하겠다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앵커님, 제 두 번째 발명품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옷이 많이 들어졌거든요. 돈월이. 아, 그 참. 돈월이. 비 해피. 세컨 발명 왕.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아니 저 뭔 캐릭터예요? 몰라, 나도 갑자기 입이 돌아가더니 갑자기.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까 저기서 멀쩡하게 있더니. 아, 옆에 아파. 자, 예. 아니 아까 유튜브로 계속 내 거 동영상 검색하고 있더니 이러네. 앙, 앙. 자, 여러분. 어떤 제 옷이 지금 더러워졌죠. 네네네. 안에까지 싹 다 젖었습니다. 허허, 이것도 참. 아이고. 자,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용액 보이십니까? 오, 예. 이 뭡니까? 이 용액. 어떠한 오염물질도, 어떠한 이물질도 이곳에 넣기만 해도 순식간에 하얘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오염된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담가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용액 한 방울만 있어도 100kg의 빨래를 우와. 헛돈이 해낼 수 있는 그 용액 다 같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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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최고 최고.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예. 아, 제 너무, 마음을 좀 알겠어요. 예. 예. 나 진짜 소고기 살게요. 나 진짜 미안해요. 네. 자, 집중하세요. 조심스럽게 담가보면 이 부분만 하얘집니다.
보이시죠? 하얘진 게, 하얘진 게 보이십니까? 내가 이걸 담글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 교수님, 왜 안색이 이렇게 나빠요? 혹시 제가 또 실수를 한 겁니까? 넌 처음부터 계속 실수를 했어. 아니 이게 그걸 이제서야 네가 안단 말이야. 담그면 해가지고 담궈 드렸습니다, 교수님. 아니 내가 천조가리 요거 끝에를 잡고 있었잖아. 아 요걸 요걸 이걸 왜 이러는 거야? 아니 내 손을 담. 오버 미안하다요. 미안하다요. 잘못해 시범. 잘못했다요. 살려주시범. 방방방. 아버지가 보고 있다요. 우리 아빠는 안 보냐? 실수라서 그랬다요. 봐주심 둥. 봐주심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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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발명을 하는 거? 솔직히 너 그래 너 생판 처음 만난 너 거북이 웃음을 주려고 궁금해서 책 써서 웃겼어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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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발명 미쳤어 와 따가워 따가워 와 그만 그만 몰아가지 마시고 그만 몰아가지 마시고 오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머리가 검어지는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와 검은 머리에 왕경이 진짜 왕경이 검은 머리 짐승은 왕경이야 왕경이야 와 진짜 죽여버릴까 진짜 와와와와와와와 왕경이 왕경이 와 이리 졌나 와 이리 졌나 와 이리 졌시봉 와 와 이리 졌시봉 졌시봉 다음 주에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마라라는 염색약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염소. 네, 감사합니다. 놀고 와. 자, 다음 순서입니다. 매주 새로운 얼굴을 발견하는 시간이죠. 개그 매거진의 이진호 PD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 매거진의 이진호 PD입니다. 네, 코빅에는 아직 뜨지 못하거나 애매하게 뜬 개그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오늘 누가 나올지. 네, 개그 매거진 최초로 본인이 나오고 싶다고 직접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오, 네. 누구일지 지금 만나보시죠. 자, 누구죠?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김성원 씨입니다. 네. 네, 아주 재주가 많은 개그맨이죠. 자, 그를 대표하는 개인기가 몇 개 있습니다. 갓난아기 울음소리. 오, 네. 그럼 미국 갓난아기. 자, 일본 갓난아기. 야메떼, 야메떼, 이따이, 이따이. 예, 좀... 이런 저질스러운 개그가 그의 발목을 살짝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매떼가 왜 나오죠? 지금까지 보였던 모든 개인기를 뛰어넘을 개인기를 오늘 직접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오늘 김성원 씨를 응원하기 위해서 어려운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오. 바로 개그 콘서트의 엔딩 요정이죠. 이태섭 밴드입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오, 누나. 와, 이게 웬일이죠? 와, 와, 대박입니다. 아니, 어디 숨어 있었어요? 미키 광수가 굉장히 불안해하네요. 오늘 김성원 씨가 개그를 성공한다면 이태선 밴드에서 아주 흥이 나는 음악을 연주해 줍니다. 하지만 김성원 씨가 실패 시에 이태선 밴드는 그냥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장비를 직접 다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장비 그냥 들고 가셔야 됩니다. 오로지 김성원 때문에 TVN에 처음으로 출연했지만 그냥 30초 서 있다 나가는 겁니다. 자, 김성원 씨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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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땡큐! 땡큐! 자,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자, 이거 꺼주시고요. 지금 집중하셔야 됩니다. 종로 3가에 있는 낙원상가를 들썩일 그 개인기. 리코더 없이, 숨겨진 장치 없이, 오로지 입으로만 소리내는 입코더 연주. 오. 지금 바로 보여주세요. 실패하셨습니다. 아. 아. 아.